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담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입니다. 자, 우리가 진단비를 준비하는 데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재활과도 생활비의 목적이 있죠. 특히나 암, 뇌질환, 심장질환을 일컫는 3대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치료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든든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은요, 이렇게 꼭 필요한 3대 진단비를 알뜰하고 또 가성비 좋게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강의 시간 함께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6월 내 보험 준비하기를 주제로 이번 달의 보험 이슈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플랜 119 함께하시면서 보험에 관한 꿀팁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조병욱 전문가님과 함께 3대 진단비를 알뜰하게 챙겨가는 방법 살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병욱입니다. 일단 오늘 알뜰하게 준비하는 3대 진단금 준비해드렸고요. 일단은 3대 진단금이 뭐냐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한테 항상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병욱 씨 저는 암보험 준비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은 보험 초보고요. 병욱 씨 저는 3대 질병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고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대 질병이 바로 뭐냐. 자, 첫 번째 우리나라 사망률을 담당하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 질병을 뜻하는 첫 번째는 당연하게 우리나라 사망률 1등인 암, 두 번째는 뇌질환, 심장질환 이렇게 세 가지를 의료실비 다음으로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저는 3대 질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일단 3대 질병을 준비하면 그냥 좋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암보험 먼저 제가 가입 팁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생식기암 모두 일반암으로 분류되는 회사를 찾기 이렇게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일단은 일반암이 뭔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이 그냥 암만 진단되면 발병하면 주겠다 이런 조건들이 이제 붙여지는 게 일반암이거든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생식기암 이 암들에 대해서는 뭐 10%만 주겠다, 50%만 주겠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지급률이 떨어지는 회사 말고 모든 암을 정말 많은 보상을 모든 암을 해당해 주는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암 수술비, 암 입원일당, 항암 치료비보다는 진단금으로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험은 그리고로 가입하면 안 되고 또한으로 가입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하는데 치료를 하는데 4일이 초과하는 순간부터 주겠다. 이런 내용들은 잘 쉽게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진단금 같은 경우로 암만 진단만 받으면 생존하던 사망하던 치료를 하던 안 하던 입원 치료하던 통원 치료하던 상관없이 진단만 받으면 주거든요. 때문에 암 수술비, 암 입원일당, 항암 치료비 물론 여력이 되신다면 추가적으로 더 넣으셔도 되지만 이 부분들은 의료실비만 있으면 의료실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단금을 우선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구성하라. 저는 이렇게 비갱신형을 좀 권유해 드리는데 암보험도 물론이고 뇌보험, 심장보험, 즉 3대 질병은 사실상 젊은 나이에 발병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병들이거든요. 때문에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반드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용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제 실제 사례인데 어떤 아버님께서 50세 때 8만 원에 준비를 하셨습니다. 5년이 지나니까 이게 8만 원이었던 게 1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이때쯤이면 아 내가 5년 갱신형 선택한 거고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60세가 되니까 보험료가 8만 원이었던 게 10만 원, 60세, 10년 뒤에는 17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7만 원이 되면 첫 번째 문제점은요.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대요. 두 번째 문제점은요. 이 아버님은 이제 은퇴를 앞둔 나이입니다. 경제력이 이제 없어지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 이 17만 원이라는 보험료가 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때문에 반드시 노인성 질환인 암, 뇌, 심장은 반드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용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요즘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들 있잖아요. 70대 노인이 보험료가 3만 원밖에 안 한다. 반드시 갱신형이니까 요거는 좀 피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CI 보험은 피하라. 요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CI 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중대한 질병을 뜻합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어요. 뇌출혈이 왔어요. 심근경색이 왔어요. 왔으면 뇌출혈, 뇌졸중, 심근경색이 왔으면 진단금을 받아야 저희가 생계가 유지가 될 텐데 CI 보험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뇌출혈, 중대한 급성심근경색만 보상을 합니다. 그럼 이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냐? 쉽게 예시를 설명드리자면 상해 수술비, 다치거나 어디 우리 넘어져서 수술해야 되는 상해 수술비가 있고요. 중대한 상해 수술비가 있으세요. 이랬을 때 상해 수술비는 그냥 어떻게든 다쳐서 수술만 하면 지급이 된다면 중대한 상해 수술비는 개두, 개흉, 개복 수술을 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중대한이 들어가 되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3대 질병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암에 이어서 뇌질환, 심장질환 가입에 대한 제가 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준비약인데요. 뇌에도 심장에도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뇌혈관 질환도 있고요. 뇌졸중도 있고요. 뇌출혈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모두 다 포괄하는 뇌혈관 질환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급성심근경색에다가 협심증까지도 보장이 가능한 좀 더 범위가 넓은 상품이니까 꼭 반드시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뇌질환, 심장질환, 우리 뭐 5살짜리 고혈압에 왔다 이런 내용은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는 것처럼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명백한 노인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실비 다음으로 암 먼저 준비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암보다도 뇌질환, 심장질환을 더 먼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암은 요즘에는요 암에 발병이 됐던 사람도 암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 뇌질환, 심장질환 보험은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말 가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용으로 준비했을 때 보험료가 저렴할 때 잡아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우리 어린 분들이 가입하신다면 점점 갱신되는 횟수가 많겠죠. 그래서 한 살에도 어릴 때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CI보험 제가 좀 아까 설명드렸는데 CI보험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특정 회사는 내 보험 증권에 CI라는 단어가 있다? 반드시 꼭 전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회사들은 CI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리빙케어, 기타 등등의 중대한 이런 용어들이 있으면 반드시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제가 분류표 한 번만 살펴봐 드리고 갈게요. 뇌출혈은 이만큼만 담당을 한다면 뇌졸중은 뇌출혈을 포함해서 뇌경색증까지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이 모든 것을 포함을 하니까 훨씬 더 보장 범위가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장에서 우리 급성심근경색은 여기까지만 보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협심증까지 포함해서 만성허혈성 심장병까지도 보상을 하기 때문에 뇌혈관 허혈성 같은 경우는 가입만 가능하다면 꼭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 상품을 하나 준비해드렸는데 가입 대상은 실비만 준비되어 있으시거나 만기가 짧거나 갱신형이신 분 그리고 뇌질환, 심장질환도 있지만 뇌출혈이랑 심근경색만 있으신 분들 그리고 CI보험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대장전막내암, 유방암, 생식기암,
빠져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한번 유익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으로는 저해지 환급형, 무해지 환급형, 요거는 틀리지만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해약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저해지 환급형이고요. 그리고 일반암 최대 5천만 원, 내혈관 허혈성 마찬가지로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나이별 상이한 점, 요거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워낙 유행인 상품이었죠. 질병우유장이 3%에서 79%, 그리고 뭐 각종 수술비, 입원비. 사실 입원비는 제가 요즘에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각종 수술비도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거는요, 딱 암, 내혈관, 허혈성, 이렇게 심장질환만 준비해 왔다. 암, 내, 심장질환, 이렇게 딱 3대 질병만 준비를 해왔고, 각각 2천만 원으로 준비했을 때 25년나 100세 만기 기준으로, 20세 여성은 34,000원, 남성분은 43,000원, 30세 여성 같은 경우는 44,000원에서 남자분은 55,000원. 40, 50대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료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 남자분들은 뇌질환, 심장질환 부분에 관련해서 훨씬 더 그 여성분들보다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발병률도 높다고 합니다. 때문에 요거는 조금 비싸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최종 정리를 해드리자면, 비갱신형으로 100세 만기로 가입 가능한 저해지 환급형, 그 외적인 특약도 넣을 수 있고 각종 수술비, 입원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 한번 고려해 보시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병욱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100세 장수 시대가 도래한 만큼 100세 만기로 좀 넉넉하게 3대 진단비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게다가 무해지 보험으로 일반 보험보다 무려 30, 40% 정도 저렴하니까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좀 낮춰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강조해 주시고 있는 특약이죠. 질병후유작의 3% 이상 특약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3대 진단비 준비 아직 못하신 분들 강의 보시고 또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도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크고 작은 고민 상관없이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6월 사망 연계 없이 내보험 준비하기인데요. 최동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망 연계 없이 보험을 준비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우선은 이제 기존의 이제 증권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사망보험금을 원치 않아도 상해 사망보험금 뭐 1억, 2억, 또는 뭐 질병 사망보험금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들이 난 암보험만 필요한데, 뭐 뇌, 뭐 심장 이런 것만 필요한데 사망보험금을 꼭 넣게끔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상품들을. 왜냐하면 암하고 뇌 이런 것들은 이제 손해율이 좀 높은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적자가 나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망보험금들은 좀 이익을 많이 갖다주는 항목이다. 그래서 이거를 조합을 해서 좀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사망보험금 전혀 필요 없는데, 뭐 사망 죽어서는 뭐 난 필요 없고, 난 살아있을 때 뭐 암, 뇌, 심장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해도 불필요하게 좀 많이 됐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사망연계들을 이제 올해 초부터 해서 상품들이 회사들이 좀 개정을 하면서 이제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좀 변경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제 6월달 한시로 해서 좀 변경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예전처럼.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네,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보험이 좀 없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내가 필요한 보장만 준비하면 가장 좋은데요. 그동안은 사망연계를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야 하는 그런 보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 한시적으로만 사망연계 없이 가져갈 수 있는 보험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전문가님, 내가 뭐 사망 연기가 필요하다면은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실 수 있는데, 이게 이거를 내가 선택을 하느냐, 억지로 뭐 내가 하기 싫어도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사망 보험금은 아무래도 이제 그 손해 보험사보다는 생명 보험사가 사망 보장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유리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추천을 해드릴 때는 사망 보험금은 손해보험, 화재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 쪽으로 좀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나는 뭐 두 군데 세 군데 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뭐 상해 사망보험금, 질병 사망보험금을 통해서 뭐 만기 조절을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손해보험사, 화재보험사 쪽으로는 사망보험금보다는 암진단금, 그다음에 뭐 뇌혈관 진단금, 허혈성 진단금, 이런 3대 진단자금이 생명보험사보다는 범위가 좀 더 넓기 때문에 손해보험, 화재보험사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만 나는 쏙쏙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많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까지, 원래는 이제 5월 달까지 뭐 사망연계 없이 6월 달에는 생긴다고 했지만 한 달 더 연장 이렇게 좀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망연계를 좀 불필요하게끔 뭐 안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암이나 혈관 질환과 같은 3대 진단비, 이 생존 담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해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유리하고, 만약에 사망 보장이 좀 필요하시다면은 이건 생명 보험사 그래서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한시적으로 좀 만나볼 수 있는 보험이 참 유리하다, 이런 말씀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러면 이건 좀 어떤 분들이 가입을 하면 특히나 좋을까요? 우선은 일단 뭐 지금 현재 보험이 좀 준비가 좀 약하게 되어 있으시거나 없으신 분들, 그리고 뭐 진단비, 수술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사망보험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 1급, 이제 1, 2, 3급 이렇게 등급, 이제 직업 급수가 나눠지시는데, 그러니까 비위험직, 뭐 일반 회사원이라든가 주부라든가 공무원 이런 분들은 뭐 1억 원 넣으셔도 보험료가 몇천 원 정도밖에 추가가 안 되세요. 그래서 뭐 꼭 가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더라도 추가되시는 게 별로 없는데, 좀 보험회사가 판단할 때 위험직급, 현장에서 좀 일을 하신다거나 좀 위험하신 분들은 똑같이 사망보험금, 상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넣으셔도 보험료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한 15,000 원에서 2만 원 정도 책정이 되시거든요. 그러시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나는 필요 없는데 내가 암보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넣어야 된다. 암보험은 생명보험사나 다른 회사보다 요기 게 훨씬 좋은데 불필요하게 사망보험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냥 50세 남성분이 뭐 암진단금 3천만 원 정도를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실 때 뭐 대략 한 6만 원 정도 된다 라고 이제 예시를 해드리면, 사망보험금을 뭐 1억 이상, 뭐 1억 5천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약 한 2만 원 정도 책정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뭐 2만 원, 한 달에 2만 원, 뭐 사망도 보장받으니까 난 하겠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보통 20년 납 기준으로 하면 총 내시는 게 한 48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불필요하게 480만 원을 더 내시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이게 사망연계가 아니고 암진단금이었다 그러면 암진단금 1,000만 원 이상을 더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시청자님이나 고객분들한테 유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망연계 없는 보험, 뭐 보험보장 지금 살짝 약하다 싶으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나나 나의 배우자가 위험직군에 있으신 분들은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사망 연기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크게 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 특히나 이 보험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망 연기를 받지 않는 보험사가 지금 한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우선 이제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이 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망보험금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사망보험금이 아예 없는 것보다 또 오히려 어떤 분들은 사망보험금이 뭐 몇천만 원 들어가더라도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무조건 뭐 없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가능하시면 없는 게 좋지만 내가 보험을 이제 회사별로 비교를 해보시면 뭐 회사마다 손해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더라도 보험료는 다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망보험금이 뭐 몇천만 원 들어가는데 또 사망보험금도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넣고라도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없는 회사가 좋다 이렇게 보시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내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뭐 나는 안보만 필요하느냐, 또는 뭐 뇌혈관 허혈성 뭐 수술비까지 필요하느냐, 요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실 것 같고, 뭐 일례로 이제 60세 여성분이 넘어서 비갱신형 안보험을 하실 때는 그 사망연계 없는 회사들이 뭐 비갱신 암진단금 2천만 원 하실 때는 보통 3만 원, 4만 원대가 나오시는데 이제 사망연계 있는 뭐 M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만 원대로 더 훨씬 더 저렴하게끔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사망보험금이 조금 연계가 붙더라도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뭐 내가 보험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의뢰를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 회사별로 설계 비교 연적을 해보고 안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망 연기가 조금은 있더라도 오히려 보험료가 좀 저렴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요, 진단비나 뭐 수술비를 준비를 하잖아요. 네. 가장 먼저 좀 어떤 걸 고려를 해야 할까요? 우선은 뭐 내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비싸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내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실 때 뭐 저희가 이제 아까 뭐 플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암진단금을 준비하실 때는 보장 범위가 넓은 걸로 뭐 여성암이라든가 뭐 대장 점막내암 이런 거 다 일반암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사암 진단금. 뭐 유사암 진단금은 대부분 다 소외감인데 이것들을 뭐 100% 그러니까 1대1로 준비를 해주는 회사들도 있고요. 일반암처럼 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또는 좀 적게 하는 회사들이 50% 뭐 2천만 원이면 1천만 원. 그러니까 예전에 증권들 보시면 암 진단금이 뭐 2천만 원이다 그럼 유사암이 대부분 200만 원, 10% 또는 20%, 4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들도 좀 많이 한도를 풀어줬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도 암진단금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2대 질환을 준비하실 때는 범위 가장 넓은 뇌혈관 진단금, 허혈성 진단금 이렇게 해서 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 수술비라든가 뭐 골절 진단금, 배상책임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가 좀 뭐 보험료는 굉장히 비싸진 않지만 좀 알차게 좀 준비 할 수 있는 특약들을 좀 같이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입원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전문가들이 추천을 많이 안 해드리기 때문에 뭐 꼭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뭐 넣어드릴 수는 있지만 가능하시면 입원비 정도는 좀 제외하시고 진단금 위주로 좀 준비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예, 특히나 진단비는 최대한 이 보장 범위를 넓고 크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 문자 주시고 또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는 보험 준비하시기에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험회사들이 지금 좀 경쟁을 좀 많이 하다 보니 보험료를 조금 낮췄고요. 뭐 저해지 알뜰보험이 나오면서 좀 낮춰졌는데 사망연계까지도 지금 뭐 거의 안 받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이제 뭐 보험 예전부터 이제 근무하셨던 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지금 상품들이 내가 내 보험을 준비하기에는 또 뭐 리모델링이나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굉장히 조건이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이제 보험이 뭐 준비가 이제 대부분 뭐 한두 개씩 뭐 세네 개씩의 준비가 되어 계실 텐데 좀 내가 부족한 것들이 좀 있는지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고 뭐 괜찮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좀 보완을 하시는데 굉장히 좀 많은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집에서 보시면 증권 내용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그 뭐 보장 내용 이런 거를 정확하게 보시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전문가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좀 뭐 궁금하신 점 문의를 주시면 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동원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예, 보험사들이 최근에 정말 경쟁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틈타서 저희가 유리하게 보험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망 연계가 없어서요 필요한 보장들만 골라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보험 소개해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또 전문가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중에 한 분 먼저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고민 제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보험을 들고 있는데 예. 이게 보험이 잘 들어있는 건지 어떤 건지 지금 확인해 보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본인분 보험이신가요? 아, 네네. 아, 본인분 보험이시고요. 예. 자, 지금 가지고 계신 증권이 두 건 맞으신가요? 예, 맞아요. 아들 거 KB손해보험 닥터플러스랑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예. 그럼 예. 지금 본인분 보험이 아니라 아드님 보험이신 거네요? 네네, 맞아요. 예. 아, 아드님 보험이요. 알겠습니다. 아드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20대거든요. 20대 초반이실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리빙케어 종신보험 들고 계세요. 좀 보험 네. 가입하실 때 특징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셨을까요? 네, 그냥 특징은 잘 못 듣고요. 그냥 지인분께서 들으라고 하니까는 추천을 좀 해주셨나 봐요. 좋은 보험이라고 들으라고 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확실히 제가 그걸 자세히 모르고 보험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니까 예. 방송을 보고 나서 문의를 드리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예, 전화 너무 잘 주셨어요. 저희가 전문가분께 네. 여쭤볼게요. 특별히 네. 아드님께 챙겨주고 싶으신 보장 있으실까요? 좀 이 부분이 좀 든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요. 요새 보니까는 이제 제가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방송을 보면 뭐 3대 질병이랑 뭐 실비보험은 들었으면 좋겠고, 암보험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거든요.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알게 돼서. 네, 연락 잘 주셨고요. 가족력 같은 거 따로 없으실까요? 그런 건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병옥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20대 초반이신 아드님 증권 두 건 보내주셨네요. 먼저 KB손해보험 닥터플러스 보험을 100세 만기 20년 납 상품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삼성생명에서는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총 16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죠. 자, 20대 아드님의 보험 좀 잘 가입돼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보장이나 요즘 뭐 좋다는 것들 잘 챙겨져 있는 건지 조병욱 전문가님께서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보험 두 개 준비하고 있으신데 전반적으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요한 사항들은 내용은 여기 다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다 담겨져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다 담겨져는 있지만 보장하는 범위가 조금 좀 보장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씩 한번 살펴봐 드릴 텐데요. 일단은 네. 보험료는 지금 16만 1,619원, 두 개에서 네. 약 16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으세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일단은 KB 손해보험 거 먼저 보자면 여기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져 있느냐면 저희 네. 의료 실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해 보험, 네. 그리고 배상 책임, 그리고 그 외적인 뭐 수술비, 질병 특약들 이렇게 소소하게 들려져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 보험도 되게 굉장히 완벽해요. 근데 네. 이 보험의 결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도대체 뭐냐 했을 네. 때 3대 질병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마 그 3대 질병을 좀 케어하고자 제가 생각했을 때 삼성생명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을 좀 준비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삼성생명 유니버셜이 3대 질병 보험은 맞아요. 그런데 중대한 3대 질병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CI 보험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드님께서 네. 실제로 이제 뭐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이 오게 되면 실비에서 네. 일단 치료비는 해결이 되지만 추가적으로 진단금을 받아야 될 텐데 진단금을 네. 받지 못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좀 받기 어려운 특약들만 네.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이 보험에서 가장 쓸만한 거는 사실 주계약 사망금 5천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아드님 혹시 사망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아, 그래요? 그러시다면 네. 요 상품은 사실 저라면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좀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KB손해보험 거 정말 잘 가입하셨고 의료실비도 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실비보다도 더 좋은 조건이세요. 그리고 아, 13년도 네. 3월달 아마 의료실비 개정된다 했을 때 이제 가입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거 네. 너무나도 잘 가입해 주셨고요. 리빙케어 네. 중심 같은 경우는 사실 사망금을 이용하더라도 이 상품은 유니버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보다는 네. 순수 보장성 저희지원급형 종신으로 준비했던 게 사망금도 훨씬 더 다른 상품이 더 좋고요. 진단금으로 네. 보기에도 다른 상품들이 훨씬 좋으니까 저는 지금 현재 병역사항이 아드님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네. 정리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네. 때 요거 KB 닥터플러스는 유지하시고요. 삼성 유니버셜 리빙케어는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저는 네. 3대 질병만 따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랬을 때 암진단금 네. 3,000, 뇌혈관 질환 2,000, 뇌졸중 네. 1,000, 허혈성 2,000, 뭐 심근경색 1,000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씩 진단금을 맞추게 되면 지금 나이에 20년 나 100세 만기 비갱신이거든요. 이랬을 때 아, 네. 기존의 것 또 삼성 거는 또 더군다나 갱신형이었어요. 그래서 비갱신형으로도 바뀌고 보험료 7만 7천 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 네. 저는 요거 KB 것만 유지하시고 추가적으로 손해보험사에 3대 질병 네.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네. 전반적으로 보험료는 대략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절감되실 네. 것 같고요. 네. 중대한 암, 중대한 뇌질환, 중대한 심장질환이 그냥 일반, 암, 일반, 네. 뇌질환, 일반, 심근경색, 더군다나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유사암도 굉장히 진단비가 높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갱신형이었던 부분들이 비갱신형으로 가져가시니까 이것도 네. 훨씬 더 나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 하나 드리자면 우리 네. 아드님이 지금 운전을 하시나요? 예,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운전자 보험은 저는 의료실비만큼 필수라고 생각하는 보험이에요. 근데 네. 따로 가입하면 만 원, 2만 원씩 하는데 여기에 네. 넣을 때 같이 넣으시면 3, 4천 원이면 되거든요. 오, 예. 그래서 아. 이거는 네, 팁이니까 여자분 네. 뭐 따님이었다면은 뭐 운전할 때까지 네. 생각을 해보겠지만 지금 당장 네. 차가 없더라도요. 운전을 언젠가는 네. 하겠죠. 남자분이니까.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운전자 같이 넣어서 한 8만 원 정도 준비하시는 네.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시청자님. 네네. 네, 잘 들으셨죠? 네, 네 보장... 제가 이게 예. 네, 리빙케어 보험이 CI 보험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여태까지요. 네, 이 기회라도 제가... 알게 네. 되셔서 다행이네요. 네네. 네. 그걸 몰랐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보장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보장 측면에서 네, 좀 아쉽다고 진단 내려주셨거든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삼성생명 리빙케어 보험 정리를 하시고 예, 네. KB 손해보험 그래도 잘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3대 진단비까지 좀 비갱신으로 넣어드렸고요. 보험료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네. 네 만족하실 것 같고요. 궁금증 남아계시면 또 나중에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빠르게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제가 그 CI 보험을 갖고 있는데, 예.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설명 좀 드려 전화 한번 드렸거든요. CI 보험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어떻게 느끼시고 연락을 주셨을까요? 아, 방송을 좀 보다 보니까 CI 보험이 좀 지급받기가 좀 까다롭다고 해가지고, 예.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확인 좀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가입 당시엔 잘 모르셨다가 방송 보고 최근에 좀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예, 예. 연락 잘 주셨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저는 지금 40대입니다. 아, 40대 초반이시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건의 증권 가지고 계신데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좀 어떠실까요? 아, 조금 부담은 있죠. 아, 부담은 좀 되는데 보장 잘 받아야 되잖아요. 뭐 네네. 특별하게 챙기시고 싶은 보장이나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 가족력은 전혀 없고요. 예. 우선적으로 제가 그 보험이 납입한 거 대비했을 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내는 보험 보험 좀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최동원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40대 초반이신 남성분께서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2013년도에 한화생명의 CI 종신보험 그리고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보험까지 준비해주셨고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 24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 보험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특히나 CI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입을 했다가 최근에 방송 보시고 좀 의심이 드셨다고 하네요. 전반적인 내용 최동원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죠.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제 보내주신 증권은 저희가 잘 살펴봤고요. 네. 이제 그 보니까 이제 하나생명 CI 종신보험이 한 개 있으시고, 근데 메리츠와지 알파 플러스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하셨는데, 이거 네. 그냥 뭐 아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신 건가요? 예, 그때 그 당시에 지인분 소개로 해가지고 네네. 가입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방송을 보시거나 또는 뭐 인터넷 같은 거 검색을 해보시면 CI 종신보험이 지급받기가 좀 어렵더라, 보험료도 좀 비싸더라 이런 내용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보장 내용을 보면 이제 주계약 보험료가 5천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계시고요. 거기에 예. 뭐 재해사망 1억 원, 의료보장 특약, 입원 특약, 수술 특약, 성인 특약 이렇게 해서 뭐 일반적인 형태의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예. 이거 아마 뭐 그때 얘기 들으실 때는 뭐 암 걸려도 뭐 치료비 나오고 뭐 내 심장도 치료비 나올 거다. 아마 예. 이렇게 해서 판매를 좀 많이 하셨는데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암 진단 걸려도 받는 분 당연히 있고요. 뭐 뇌나 심장 진단 받아도 받는 분, 혜택 받는 분들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받는 분은 왜 받고 못 받는 분은 왜 받냐.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들 아는 암보험 이러면 의사가 뭐 암 진단이다라고 하면 뭐 진단금 2천만 원, 3천만 원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뇌 관련 질환도 뇌출혈이다, 뭐 뇌경색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받게 되어 있는데 이 CI 종신보험은 원래 종신보험을 어떻게 보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종신보험 네. 원래 내가 사망을 해야지만 받는 건데 그 큰 병이 걸렸을 때 사망보험금보다 치료비를 받아서 쓰시는 게 훨씬 더 고객분한테 유리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업그레이드를 해줬는데 얘네가 조건을 달았어요. 암이 걸리면 주겠다. 사망보험금의 50%를 먼저 주겠다. 그럼 2,500만 원을 먼저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암이 걸렸는데 이 암이 어떤 암이냐를 넣은 거예요. 문구 약관에다가 암이 뭐 기수가 있거든요. 0기부터 4기까지 있는데 이게 뭐 1기가 넘어야 된다. 2기가 넘어야 된다. 그리고 암의 종양 센치. 얘가 크기가 뭐 1cm가 넘어야 된다, 2cm가 넘어야 된다, 그리고 전이가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다 따져보고 주겠다라고 한 게 CI 종신이야. 그러니까 뭐 그냥 암이 걸려서 줬다라고 하면 상품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뭐 뇌 관련 질환도 마찬가지로 뇌출혈이 왔는데 뇌경색이 왔는데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신체 마비의 동반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다 따져보고 주겠다고 하는 게 CI 종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받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또 보험료는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또 좀 비싸게 측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보험이 뭐 난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해서 준비를 하신 건가요? 아, 그때 당시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뭐 물론 남성분이시고 하니까 뭐 사망보험금도 일반은 가장이 되시고 뭐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사망보험금도 일부 필요하시긴 한데 그런 게 아니었고 내가 그냥 뭐 암이라던가 뇌, 심장 이런 걸 범위 넓게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 요 상품은 선택이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남자분들은 뭐 아시는 분들이 와서 또는 뭐 친구가 와서 야 이게 좋으니까 하나 해 이러면 대부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좀 꼼꼼하게 예. 알아보셨으면 좀 더 좋은 상품, 좀 더 좋은 혜택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요 상품보다 보험료가 지금 뭐 절반도 안 되게끔 훨씬 더 보장 좋은 상품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네. 뭐 변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메리츠화재 상품은 상품이 굉장히 준비가 잘 되셨어요. 메리츠화재는 이제 실비보험이 90%대 있으시고 입원비도 예. 있고 뭐 골절 화상 배상 책임에서 4만 원대 그러면 굉장히 준비가 잘 되셨기 때문에 이 상품은 그냥 그대로 쭉 100세까지 뭐 연장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지금 봤을 때는 사망보험금이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생명보험사에다가 진단금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화재보험사의 진단금이 보장범위도 훨씬 넓고 보험료도 저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보험사의 메리츠화재 상품을 가져가시고 실비를 그리고 요즘 이제 알뜰보험, 무해지보험이 좀 출시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보장도 뭐 암진단금도 5천만 원, 뭐 뇌 관련 질환, 심장 관련 질환도 최대 3천만 원, 수술비 이렇게 하시면 물론 이제 납입 기간은 몇 년 납을 하냐에 따라 차이가 좀 있겠지만 뭐 이제 납입 기간 납입 면제 혜택이 좀 들어가시기 때문에 좀 길게 뭐 3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가져가시면 보험료는 한 8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나 납입이 너무 길다라고 하면 한 20년 납으로 줄인다라고 하면 뭐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이렇게 해서 좀 준비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하나생명 CI 종신보험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 알뜰보험으로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신다면 내가 지금 현재 내시는 보험료도 한 절반 10만 원 이상 세이브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시기 때문에 요 10만 원을 갖고 뭐 저는 가능하시면 연금보험이라던가 또는 뭐 사망보험금 자녀분이 있어서 사망보험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기보험을 좀 활용하시면 굉장히 좀 혜택이 훨씬 더 같은 돈을 내더라도 혜택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좀 리모델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잘 들으셨죠? 예예. 자, 시청자분처럼요 이렇게 지인분 추천으로 별 생각 없이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CI 보험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예. 예, 그런데 걱정하신 것처럼 실제로 보험료 대비해서 건강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보장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메리츠 화재건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보험료 훨씬 줄어들면서 보장 저희가 꽉 채워드렸고요. 보험료는 절반가량 줄어들으실 것 같아요. 네네. 납입기관 관련해서 저희가 방송 끝나고 또 도움 드릴 테니까 나중에 끝나고 또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까지 저희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남겨주신 문자도 하나 열어볼게요. 자, 060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의료 실비가 꼭 필요할까요? 갱신형이라 고민입니다. 자, 조병욱 전문가님, 네. 요즘 실비 다 갱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실비는 사실 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은 갱신형을 선택하지 않고 비갱신형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는 예. 네, 저는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료 실비는 우리나라에서 갱신형으로밖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의료 실비가 생긴 이후로부터 네, 보시면, 뭐, 많은 특약이 있겠지만,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 질병 약제비, 마찬가지로 상해 입원 통원 약제비. 이렇게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표기법이 회사마다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만, 갱신형인 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형이라서 보험료가 나중에 좀 부담이 되더라도 실비 하나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비는 갱신형으로밖에 준비할 수가 없고요.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특약 이런 것들을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저는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이 실비는 지금 모두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갱신으로 준비해야 하는 건 특약들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궁금증 있으시면 따로 전화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7300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고혈압이 있는 62세 남성입니다. 알뜰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좀 저렴하게 보험 준비 가능한지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최동원 전문가님 어떨까요? 우선은 이제 저희 뭐 방송을 많이 보셨거나 또는 이제 뭐 주위의 분들이 나는 혈압약 먹어도 알뜰보험 준비했다.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가능하십니다. 이제 가능하신데 혈압만 있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제 뭐 다른 지병 이제 합병증이 좀 같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혈압약 있으신 분들은 암보험 쪽으로는 할증이 없기 때문에 뭐 저해지 알뜰보험으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2대 질환이죠. 뭐 뇌혈관 진단금, 허혈성 진단금. 이런 것들도 보통 내가 이제 유병자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병자 보험은 이미 일반 뭐 알뜰보험보다는 거의 뭐 2배 이상 되어 있고요. 일반 건강보험보다 뭐 한 1.5배 이상은 보험료가 이미 할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유병자 보험부터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저렴한 순서대로 알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제일 저렴한 게 알뜰 무해지 보험이다. 그러면 알뜰 무해지 보험으로 먼저 심사 한번 올려보시고 안 된다 그랬을 때 일반 건강보험으로 가시는 거고요. 일반 건강보험도 안 된다 했을 때 유병자 보험을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준비하실 때 나는 암, 뇌, 심장을 다 한 군데로 하고 싶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유리한 걸로 하시면 되세요. A라는 회사는 암보험은 인수가 났는데 2대 질환은 인수를 못해줘. 그러면 A라는 회사의 암보험은 그냥 유병, 그러니까 알뜰보험으로 가시게 되고 예. 2대 질환은 오히려 일반 또 특판으로 나온 회사들이 있었는데 2대 질환은 우리는 할증 없이 그냥 일반 건강보험, 알뜰보험인데 인수를 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또 이 B라는 회사,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섞어서 이렇게 조합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뭐 알뜰보험을 해야게. 나 알뜰보험이 안 되면 가입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옵션은 되게 다양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렴한 순서대로 알뜰 무해지 보험, 그냥 일반 건강보험, 유병자 보험 이렇게 순서를 두고 또 이것도 회사마다 또 상품들 또 인수 규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시청자님이 다 알아보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좀 자세하고 꼼꼼하게 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혈압만
있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암보다는 2대 질환 준비가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병자 보험으로 넣지 마시고 알뜰보험 심사를 넣어보시는 것 추천드렸습니다.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971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의료실비 다음으로 준비하는 보험 무엇일까요? 자, 최동원, 아, 네, 조병욱 전문가님. 네. 이분 지금 실비만 준비해 놓으신 것 같은데 어떤 것 준비해야 할까요? 네, 제가 순서대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비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 순서 3대 질병. 정말 치명적인 질병이고 치사율도 높고 치료 비용, 치료 기간도 기니까 반드시 실비 다음 3대 질병 준비하셔야 되고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되는 건데 이거 보험료 한 5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꼭 필수적인 거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선택적인 사항들 제가 몇 개 말씀드리자면 상해 보험, 사망 보험, 그 외적인 질병 보험들. 요거는 좀 선택 사항이거든요. 왜 선택이랑 필수랑 구분 지어 놓냐면요. 예. 어떤 분들에게는 사망금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있고 독신주의자이신 분들도 있고 미혼이신 분도 있고 뭐 애는 안 낳고 사는 딩크족이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사망금이 과연 필요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상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운동선수다, 나는 운동을 좋아, 이러신 분들 얼마든지 넣어도 돼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운동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랬을 때 이런 거 저는 뭐 굳이 안 넣는다, 이렇게 기호에 맞게끔 골라서 넣으시면 되는데, 왜 필수랑 선택이랑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상해보험의 예시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우리 상해보험 중에 골절보험이 있어요. 골절이 되면 뭐 30만 원, 50만 원 지급합니다. 뼈에 실금만 가더라도, 저도 며칠 전에 받았었는데 30만 원, 50만 원 줍니다. 이 보험 있잖아요. 예. 물론 30만 원, 50만 원 받으면 기분은 좋아요. 근데 우리 어차피 이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실비가 커버할 거고요. 우리 30만 원, 50만 원 없다고 해서 중내산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치명적인 큰 질병이 왔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3대 질병은 필수고 상해는 조금 선택적인 요소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실비 다음으로 3대 진단비 이외에도 차례차례 준비할 순서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하니까요. 전화 주셔서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보죠. 자, 3호 하나 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65세 어머님께서 혈압약 복용 중이신데요. 치매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자, 65세이시면 이제 노후 준비로 자녀분들께서 이 치매보험 어머님 위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최동원 전문가님 어떨까요? 답변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혈압약 드시거나 뭐 당뇨약 드시거나 뭐 고지혈증약 드시거나 이런 분들 다 가능하시고, 내가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매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치매보험은 이제 그 가입이 안 되는 조건들이 뭐 뇌 관련 혹시 진단을 받으셨거나 뭐 뇌출혈이 있으셨거나 뭐 치매 증상을 앓으셨거나 이런 분들 간단한 고지만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준비는 가능하시다. 근데 준비를 하실 때 이제 손해보험사 상품이 있고 생명보험사 상품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시는데, 손해보험사 상품은 이제 경증 이제 1점 또는 2점일 때 진단금을 생명보험사보다는 좀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3점 이상일 때는 뭐 진단비는 똑같이 나오더라도 생활비를 평생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3년, 5년, 10년. 근데 요거를 넣으면 손해보험사 상품은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사보다 거의 두 배 이상도 제가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증일 때 이제 1점, 2점일 때는 그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 금액이 조금 약하지만 이제 3점 이상일 때는 몇 개 회사들은 일시금 2천만 원에 그 저희가 뭐 생활비, 뭐 평생 받는 생활비, 간병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매월 생활비로 100만 원씩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뭐 어떤 회사들은 1년 지급 보증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고 또 어떤 회사들은 3년 지급 보증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데, 물론 뭐 나는 이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그러면 보험료를 두 군데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1점, 2점 경증일 때는 손해보험사 상품을 준비하고, 중증일 때 생활비 평생 받는 거는 생명보험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하시면 좋지만 보험료적으로 보면 뭐 5만 원, 5만 원만 하신다 하더라도 거의 10만 원 이상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내시는 게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저는 생명보험사 상품을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는 1점, 2점은 어느 정도 생활이 되시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이 되시는데 3점 이상이면 요양원을 가던가 요양병원을 가던가 또는 요양간호사가 나와서 돌봄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점 이전보다는 이제 3점 이상일 때 내가 뭐 좀 큰 치료를 병원에 가서 그렇게 되면 병원비나 뭐 이런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준다. 그리고 내가 1년, 2년, 3년을 받는 게 아니라 치매 걸려서 뭐 5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매월 죽을 때까지 생활비, 간병비가 평생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무해지 알뜰보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걸로 좀 준비를 하시면 이것도 상황에 맞춰서 또 회사별로 또 비교를 또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꼼꼼하게 그래서 내가 치매 간병비, 뭐 혈압력, 뭐 당연히 뭐 병력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몇 가지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사 평생 받는 뭐 치매비, 간병비 이런 걸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65세 어머님, 지금 혈압약을 복용 중이셔도 뇌 관련 문제만 없다면 간단하게 치매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사 상품과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생명보험사 상품 추천 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023153-2662번 많은 전화 주시고 1대1 전화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오늘도 저희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